기사초반 지용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임영웅 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영웅 씨의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공연 진짜 얼마 안 남았죠? 5월 25, 26일 양일간 열리는데 이를 앞두고 드디어 대망의 티켓팅이 진행됐습니다. 3월 10일 오후 8시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서 예매가 오픈됐는데 예상대로였습니다. 역시나 피 튀기는 티켓팅, 피켓팅이었습니다. 엄청난 트래픽이 몰렸고, 채몇 분도 되지 않아 모든 표가 동났죠. 자, 이번 티켓을 앞두고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매크로를 활용해 티켓을 확보되 팔면은 최고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역대 임영웅 씨가 섰던 무대 중 가장 좌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수월할까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엄청난 고난의 행군 끝에 티켓을 정말 소수만 거머쥘 수가 있었던 거죠. 왜 그랬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티켓팅 순간 참여한 분들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7시 한 40분에서 50분 되니까 벌써 서버가 불안정해졌어요. 8시가 딱 되자마자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또 서버가 버티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몇번더 하니까 그때는 비정상적인 접근으로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자, 반복적으로 이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상적인 경로로 예매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볼땐이 반복적 접근이 문제가 된것 같습니다. 계속 안 되는데 예매가 안 되는데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서버도 혹시라도 이게 부적절하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라고 일차적으로 차단을 했던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난해 서울공연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난해 서울공연 오후 8시 역시 예매가 시작됐는데 전석 매진되는데 1분 걸렸어요. 트래픽은 370만, 접속자 폭주로 이 역시 서버가 마비되는 수준에 이르렀죠. 370만 명이 동시에 접속을 했다. 물론 이 중에는 컴퓨터, 스마트폰 동시에 다 활용한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랬죠. 그래서 이 중에 절반만 잡을게요. 한 180만 명이 동시에 움직였다고 할게요. 근데 이들이 티켓을 한 장만 예매하나요? 최소 두 장을 하겠죠. 즉, 180만 명이 두 장씩을 잡으려고 한다. 이 역시 360만 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역대 가장 큰 무대가 아닌가요? 되물을 수 있죠. 맞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 한 번에 66,704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타원형으로 3 0 4 m 2 7 9 m 규모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데 왜 이번에도 수월치 않았을까요? 항상 그렇지만 모두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호남 평야를 빌려도 이들이 다 서기는 힘들 거예요. 그리고 임영웅 씨는 이번에 그라운드 석을 공개하지 않았죠. 이유는 잔디 보호를 위해. 또한 무대 한 켠은 아예 공개를 안 해요. 왜냐면 그쪽에 대형 스크린이 들어섭니다. 스크린 뒤쪽에는 사람들이 앉을 수가 없죠. 결국 이 자리를 제외하면, 말씀드렸다시피, 6만 6천여 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앉을 수 있는 객석은 5만 5천 석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잡아도 6만 석은 안될 거예요. 결국 이틀 공연하라고 하면, 11만 명에게만 허락이 됩니다. 그래도 역대 최대 규모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티켓팅이 조금 더 쉬웠어야죠. 생각할 수 있죠? 다시, 앞서 서울 공연과 비교해 볼게요. 아임 히어로 서울 콘서트는 6회였습니다. 2주에 걸쳐서 총 6번 공연을 진행을 했어요. 체조경기장, 케이스포동 최대 수용인원은 15,000명 6을 곱하면 얼마죠? 9만 명이었습니다. 이번에 몇 석? 11만 석, 9만 석 물론 2만 석의 차이가 있지만 트래픽이 360만, 370만인데 제가 볼때 2만 석 차이는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큰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9만 석이든 11만 석이든 원하는 모두가 티켓을 갖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아 그라운드석이 아쉽다 할수 있는데 제가 볼땐이 부분은 아쉬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임영웅씨의 소신이기 때문이죠. 자 4월 8일이었어요. 임영웅씨가 상암 공연을 앞두고 잔디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념 있는 좌석 배치도를 공개했습니다 SNS에 내려도 업로드가 됐는데 그라운드 내에는 객석이 없고 기존 스탠드석만 관객석으로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라운드 잔디 위에 의자를 깔고 객석을 만드는 게 일방적이죠 그런데 이번에 임영웅씨는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축구 전용 경기장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잔디가 훼손돼서 선수들이 운동하다가 다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죠 즉 이런 축구팬들과 관계자들의 의견에 최대한 귀를 기울여서 이명웅 씨가 잔디를 보호하는 쪽으로, 잔디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거죠. 저는 앞서서 이명웅 어, 씨가 혹시라도 축구화를 신고 무대에 오르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객석들도 들어올 때 그런 축구화를 신는 그런 하나의 조항을 두지 않을까. 혹은 잔디 위에 거대한 덮개를 씌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거는 전부 다 그냥 저의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임영웅씨는 적자는 금전적 손해는 감수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라운드 좌석을 열면 최소 5,000명 정도는 더 앉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장당 15만 원으로 환산을 하면 은약 7억 5천만 원즉 임영웅씨는 이 정도의 수익은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왜? 이 경기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이 경기장 잔디를 보호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라운드에 좌석이 없다. 아, 그럼 이명웅을 가까이서 못 보지 않나. 너무 멀어지지 않나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라운드 석에 있어야지 무대에 가장 가깝고, 이명웅 씨를 육안으로 정말 크게 볼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에 대해서 이명웅 씨 측은, 좌석 배치도에는 그라운드의 객석은 없지만 공연의 자랑이자 관객들의 만족도를 최상위로 끌어내는 대형 전광판이 북측 잔디를 침범하지 않게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때이 전광판의 크기 역시 최대한 임용식 모습을 잘 보이도록 역대 최대 규모의 전광판을 설치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소속사 측은 임용우는 잔디 외선을 최소화하면서도 콘서트장을 찾을 영웅시대에게 색다르고 화려한 무대를 선사하고자. 대관을 확정하는 부터 전 스태프와 다방면으로 고민해 공연을 준비 중이며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근데, 아, 이명호 씨 가까이서 못 보네? 아쉬울 수 있죠? 제가 볼땐 걱정 없습니다. 왜일까요? 좌석 배치도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스테이지라고 쓰인 부분이 무대죠? 이게 검은색 부분이에요. 정중앙에 동그란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주변을 보세요. 그라운드 주변으로 해서 그라운드를 감싸듯이 이 검은색으로 또 스테이지가 마련되어 있죠 즉이 스테이지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임영웅 씨가 관객들에게 가까이 다가서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앞선 서울공연에서도 임영웅 씨가 관객들의 1 m 앞에까지 왔다 제가 영상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1층과 2층 사이 그 통로로 임영웅 씨가 지나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많은 이들과 가까이서 소통을 했죠 자 이에 대해서 임영웅 씨 측은 그라운드 밖으로 잔디를 침범하지 않고 사면을 누른 돌출 무대가 돋보여 다시 한번 팬들과 가까이서 추억을 쌓는다. 이렇게 돌출 무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관객들에게 가까이 갈수 있는. 현재까지도 공연의 퀄리티는 더욱 높이면서도 잔디 훼손을 막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회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중앙 무대와 그라운드가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정중앙에 무대는 있고 그 주변은 그라운드가 합사하고 있죠. 잔디는 보호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을지. 아마 그동안 임영 씨의 공연과는 또 다른 형식의, 또 다른 무대 구성이 돋보이는 공연이 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거. 이번에 이제 매크로 방지법이 발효가 됐는데 실효성 있었을까요? 이 법안, 지난해 개정된 이 공연법인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다시 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죠 이 내용을 놓고 봤을 때 매크로 사용만으로 처벌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사용을 해서 얻게 된 표를 웃돈을 받고 다시 팔았을 때즉 금전적 이득을 취했을 때 이거를 궁극적으로 막고자 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아직은 이 법안에 의해서 정확히 처벌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개중에는 그 뭐알수 있겠어? 어떻게 적발하겠어? 이런 식으로서 이번에도 매크로를 사용한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과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적발을 해서 처벌을 할지.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 티켓을 못 구했어도 그런 식의 티켓을 웃돈을 주고 사지는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추첨제가 답이 아닐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명웅씨 정가 16만 원의 티켓을 500만 원에 샀다는 여러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었 최근에 1천만 원이 거론되기도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에서는 이 부정거래를 막기 위해서 추첨 예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 아티스트의 공연이나 주요 스포츠 경기 등을 보고 싶어하는 팬들이 늘어나면서 이암표 매매가 늘고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한 조치인 거죠 실제로 권익위가 국민 생각함 설문에서도 추첨 방식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냐라는 질문에 87.84%가 효과가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등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추첨제를 통해 티켓을 배정하는 시스템이 일상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사후 처벌의 경우에도 대만은 정가의 최대 50배 벌금을 부과하고, 브라질에서는 징역 4년 또는 정가의 100배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 추첨제는 궁극적인 답은 아닐 것 같아요. 대안인 거죠. 실제로 지난해 7월 그룹 세븐틴이 추첨제로 콘서트 관객들을 모셨는데 이때 무작위 지정 좌석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왜냐면 하이 좌석이란 게 좋은 좌석이 있고 덜 좋은 좌석이 있잖아요. 근데 나도 똑같이 남들하고 똑같이 냈는데 앞쪽에 앉은 사람은 불만이 없겠죠. 근데 뒤쪽에 배치된 사람은 아니 내가 노력으로 이한 것도 아니고 똑같이 돈을 내는데 나는 왜 뒤쪽에 있어야 돼 불만의 목소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추첨제도 대안이 될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대만처럼 벌금을 50배를 물리거나 이렇게 실질적인 징벌적 배상을 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궁금해하실 겁니다 저는 티켓팅에 성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앞전 서울 콘서트 티켓이 성공했죠? 이번 티켓팅은 제가 실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저도 볼지 고민인데, 전 실패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등장하면 안표를 산걸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공연을 못볼수 있는데, 근데 앞서 고척돔 공연 같은 경우 기억하세요? 그때 앙코르 콘서트였는데, 그때 언론 매체에게 프레스 오픈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게 있지 않을까? 혹시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제가 취재 후에 여러분들께 또 상세히 리뷰를 전해드리겠습니다.